말하자면은 이 시대 그 뭐죠?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사물 인터넷, 자율주행 이런 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학문이 우리 신서재공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굉장히 할 일이 많다. 아시겠지만 철강재료는 우리 역사에 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. 이 철강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전이 충분히 많이 높게 있고 또 학생들이 지금은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선택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우리가 더 좋은 첨단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소재가 없으면은 그런 기술 발전이란 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신소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의 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에너지 소재만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있죠. 그 다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있어요. 그 2차 전지의 전극 소재들은 전부 세라믹입니다.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쓰고 전기를 저장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100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또 기술은 계속 향상될 거라고 믿어지는 그런 분야죠. 신소재공학이라는 거 생소하기도 할 텐데요. 우리 영어로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. 공과대학 내에서 공학적인 학문 내에서 유일하게 사이언스가 붙어있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. 여러분들이 과학을 좋아하고 공학을 좋아하고 기술을 실현하고 싶다. 신소재공학에 도전을 하시고요. 산업의 쌀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 역사시대의 전체는 우리 신소재공학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. 제가 신소재공학부의 교수 입장에서 학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신소재 시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영남대학교에 오시면은 현 시대에 맞는 학문 분야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. 우리 학부는 부품 외에도 다양한 철강, 뭐 반도체 이런 쪽의 재료들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밝은 미래가 열려있는 이러한 부분을 전공을 하고 싶으면 저희 영남대 신소재공학부에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